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밥을 안 시켰네. 아, 배고프다. 하얀 짜파게티 다 드시죠? 아이, 싫어요. 면좀 그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비비고 왕 멘두 드시죠? 어, 좋다. 네, 비비고 멘두. 멘두 좋다. 네, 멘두는 좋고요. 예. 만두 라면 어때요? 멘두? 라면 안 드신다면서요? 아니, 그, 저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멘두를 조금 넣을까요, 라면에? 만두 뭉탱이로 좀 넣자. 완전 만두라면 먹어야겠다. 거기다 밥 비벼 먹으면 개꿀일 듯? 근데 국물 라면이 없는데요, 여기? 신라면도 없어? 다 드신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사올게요, 제가. 아니야, 그럼 만두만 먹지 뭐. 만두 저거를 에어프라이어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응, 에어프라이어에 해야지. 알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해야 맛있어. 금방 또 드릴게요. 어. 한 20개만 할까요? 응. 만두 30개 먹을래. 30개요? 아, 25개. 아우, 배고프네. 코트야. 만두 맛있겠다. 만두 좋죠. 오슈 바로 갈길게요, 여러분들. 예, 오슈. 만두 먹고 오슈 갈길게요. 예. 이번 주 토요일은 여러분들 성지합창단 허강님의 물론입니다. 예, 지하님의 원곡이지요? 오, 갱신입니다. 예? 오, 갱신이에요. 아, 그 KCM 노래를 지하님이 하고 지하님의 저기를 두 명이 저기 한 거야? 야무지네. 아, 뼈찜집 한번더 가고 싶긴 하다. 진짜 20개예요, 근데? 만두 크기가 어떤데? 20개 해. 만두 먹어야겠다. 아, 진짜 만두가 너무 땡기네. 예, 비비고 만두 20개. 근데 이게 그 군만두가 아니어가지고요. 비비고 왕교자 만두인데. 비비고 왕교자 만두는 에어프라이어에 하는 게 가장 맛있어요. 겉바 소촉이 가능하거든요. 겉 완전 바삭하게 돼가지고. 빨리 좀 하자. 식용유에 좀 문제가지고. 아, 식용유에다 문대서 한다고? 예, 문제가지고 어, 그러면 더 바삭해지겠네? 빨리 좀 하자. 아, 이제 배고프다, 진짜. 나 너무 배고팠어. 빨리 할게. 아, 그만하고 좀 저기 빨리 돌려봐. 그거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180도에 8분 하면 된다. 8분이요? 그냥 해도 되는데, 아이 참. 이렇게 하면은 맛있다고 여기 써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맛있는 건못 참지. 15분 안 하는데요? 15분? 그래. 8분 그러니까 하고 만두를 넣어갖고 그 안에다 식용유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그 보벼갖고 저렇게 했네. 아우, 배고파. 여기 적혀 있어요. 보세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만두 터졌다며, 근데. 네, 저기 근데 냉동이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냉장실에 많이 있어요. 터졌냐? 뭐 불어 터졌죠. 몇캔 튀겨 드릴까요?
송선 맛있는. 너가 법 있는 바람에 만두가 터졌잖아. 아니, 원래 터져 있어요 보면은. 이게 형이 다 냉장실 안에 그래요. 와, 얼마나 터졌다고. 반토막난 만두도 있어.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게 왜 터지냐고. 아니 반토막난 만두도 있잖아요 안에. 아 이미 토막 나 있는 거? 네. 뭐 어쩔 수 없지. 못 넣었어. 아니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예. 네. 15분? 8분 하고 뒤집어서 8분 하라고 하네요. 어 좋네. 그러면 그 사이에 4천 짜파게티 두 개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알겠습니다. 그럼 만두는 조금만 먹으시죠. 그래. 두 개요? 그래. 세 개 할게요. 아니 두 개 내봐. 아니 세 개 내봐. 아니, 저도 좀 먹을게요. 같이 먹자 그래. 네. 코트야. 라면 안 쳐주신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배고프잖아요. 코트야. 야무지게 먹루. 아니 배고픈데 참아요 그거를? 저는 안 참습니다. 네. 코트야. 살 좀 쪄. 너무 말라서 짜증나. 이거 다시 냉장실에 넣어볼까요? 어떤 거요? 이거요. 그래. 냉장실에 넣었지. 괜찮을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 아니면 그냥 아싸로 이번 주에 갈까? 시골 방송? 코트야. 이번 주에 해도 되죠. 일단 제가 그러면은 배고프잖아요 하는데 예약할 수 있나 볼게요. 닮았네. 이번 주에 하는 거 괜찮은 거 같아. 금요일 같은 날? 아 목요일은 개바고 목요일도 솔방 해야 되고 금요일 날 시골 방송 같은 거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낮에. 멤버는 그때 그분들 그대로인가요? 거기다 한 명 더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명 다섯 명이면 딱이지 뭐 싸게지 뭐 또 싸? 여성분인가요? 올 여성으로 가야지. 남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나 혼자서 뭐 이렇게 남자가 약간 하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드렛일 한 사람 한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남자 허드렛일 할 사람? 예.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형 안 하실 누군 놀아? 형 안 하실 거잖아. 나는 할 거야. 나는 해. 난 충분히 하지. 코트야. 하렘 그럼요. 너무 급하다. 근데 일요일이 딱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주말이요. 주말은 좀 단가가 셉니다. 소데스까. 소데스네. 이제 성수기에 접어들거든요. 목금토 금요일 날은 급하게 준비해야 될 텐데. 내가 생각하는 시골 콘텐츠의 그거는 장 보는 거, 이동 방송 토크, 그리고 안에서 노래방 기기, 그리고 술 먹방, 고기 굽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레크레이션, 오락, 뭔가 약간 그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1박 2일이요? 아니 저기 그 요괴들, 그 나영석 PD가 만든 거 송민호, 신서유기 같은 거.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뭐 그 삼겹살, 소뚜껑. 아 그거 했잖아. 얘기했잖아. 네, 그 우리 장작 패는 거. 아 그거 뭐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 그리고 모내기 못하면. 아 모내기 노잼이야. 그런 거 말고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가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세워갖고 그 우동 빨리 먹기.
해서 나는 10초 늦게 시작하고 해가지고 한 명 버리고 폰 주고 가기. 걸어가야 되나요? 뭐 알아서 그냥 해오는 거지. 적당한 거리에서 제가 아는 거 한 2km 정도? 2, 어. 3km 정도 걸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 그런 거 재밌겠네. 라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그 뭐냐 그 도로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오는 거지. 아 히치하이킹. 그걸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있잖아. 그거 패키지로 해가지고 짜봐. 어때? 노래방 기계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노래방 기계 있어야 재밌는데. 노래방 마이크는 있긴 한데. 될 거야. 되는데 많아. 노래방 기계 없는 펜션이 어딨냐? 요즘 다 있지. 시골 감성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니까 시골 감성이랄 게 소뚜껑에도 안 해도 돼. 바베큐만 있어도 돼. 펜션 놀러 온 느낌으로 가도 되지. 풀빌라를 준비할까요? 그러면. 풀빌라? 예. 물놀이는 싫어. 물놀이가 아니죠. 아이 됐어 됐어. 여자들 그렇게 저 착취시켜서 내 방송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이 남는 게 뭐가 있어? 똥을 착취해야지. 아 됐어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 저기 이렇게 펜션 잡읍시다. 풀빌라 말고. 맞아 가평 같은데. 오 재밌겠는데 여러분들? 민박 감성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는 레크레이션 같은 게임은 랄프가 찍어주고 좀비 게임 하면 되겠네. 인원은 나 포함해서 5명. 아니 요즘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패키지로 검색해보면 다 나와.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좀 미리 짜가지고 하루 전에? 그 화요일 날 짜가지고 이제 미리 딱 얘기해가지고 뭐 이제 금요일 날로. 그래도 너무 빠르다. 다음 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음 주 평일로. 예. 상품 좀 크게 걸어서 속물 주유 찐텐 좀 보자. 왜 걔 찐텐 왜 걔 속물이야? 주유가 왜 속물이야? 유선이는 이제 좀 놔줘라. 걔 방송도 안 하는데. 얼마나 걸려? 어. 같이 나갈 것 같아. 아마 15분은 너무 길 거야. 10분만 해도 돼. 왜냐면은 냉동이 아니잖아. 너무 물렁물렁해가지고 아직 바삭바삭하게 안 됐어요. 뒤집어가지고 바삭바삭하게. 알겠습니다. 텐트에서 자고 이거 재미없어. 그거 노잼이고 뭐
복불복 그런 거는 노잼이고. 근데 그거는 녹화 방송의 감성이지 생방으로 무슨 에휴 재미없어 별로야. 아 맞다, 불멍도 있어야 돼. 불멍은 진짜 필요해. 어 불멍 너무 좋아. 아프리카에서 벤 지원해준다고? 근데 뭐 아프리카 굳이 끼고 갈 필요 있을까? 어쩔 산타페면은 딱이지. 그러면 한 명을 빼야죠. 아 그렇구나. 그럼 지원 받지 뭐. 한 명 더 구하는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구할게요. 다음 주 어 코트야. 형 뜬금없는데 리버브 넣을 때 프로그램 뭐 쓰세요? 이러면 안 간다는 거야. 이거는 힘들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까이는 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오히려 좋아. 이제는 나도 창피함이 없다.
예전에 되게 이런 거 쪽팔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럼 약힌 까이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봤을 땐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네요. 예. 나중에, 예. 나중에 좀 수색합시다. 예. 먹방 갈게요. 아, 유비. 뭐 근데 좀 새로운 뉴페이스 한 명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뭔가 단체 방송 할 때 이게 좀 케미가 좀 잘 맞은. 크기 좀 좀 재주세요. 이야. 오 굿. 쭈루리는 언제든지 얘기만 하면 나온다 그랬었어. 루리는 무조건 가야지. 와우 와우. 예. 와 비주얼 쳐돌았다. 에이. 와 미쳤다 이거. 봐봐요. 완전 크리스피 그 잡채. 와 랄프가 이번에 완전 이악물고 제대로 끓였네. 미쳤다 랄프야. 지금 끓고 있어요. 빨리 드셔야 돼.
야, 사천 짜파게티 진짜 잘 만들었어. 아, 짜장라면 중에 단연 원탑이야. 어, 짜왕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사천 짜파게티 짱이야. 와, 완전 노릇노릇한 거 봐. 싸가지 없는 년. 와, 이거 미쳤네. 아, 맛있게 좀 먹으라고. 추잡스럽게 먹지 말고. 알겠습니다. 추잡스럽게 안 먹을게 지금부터.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런 비영신. 와우, 홀리젯. 오, 야,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완전 미치광이 만두네. 아, 저 시중에 파는 거보다 더 맛있는데? 만두집 왜 차려? 굳이 만두 뭐 반죽해갖고 만두소 왜 만듦? 그저 비비고 만두 에어프라이 하면 그것만한 게 없는데. 졸라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팔아도 되겠다. 와, 아, 2차 판매를 하는 거지. 아, 진짜 미쳤네 이거. 개새끼 이거. 완전 맛있음.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게 에어프라이어야. 진짜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 둘의 조합이 얼마나 미쳤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아이, 짜친다 이거. 이거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소이. 아이고. 이야, 짜장면도. 김치도 올리지. 코트야, 파김치도 사다 놔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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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와, 아이 새끼 자꾸 이렇게 벗어나 내 젓가락질에. 아이씨, 안 잡아지는 게 짜증나네. 킹 받네. 오케이. 와, 아, 너무 딱딱해서 그런가 보다 겉표면이.
와. 아, 이거 이 시간에 솔직히 좀 참기 힘들겠다, 여러분들. 맞지? 아, 이 시간에 이거 진짜 이거. 와, 참기 힘들겠는데, 여러분들? 난이도 좀 높다, 이거. 코트야. 이거 보면 AV 안 봐도 되겠노. 와. 코트야. 오히려 고통스러워 미치겠어. 와. 와. 아, 나도 이런 조합은 생각도 못했네. 와. 와. 모든 비곡물류 라면 중에 단연 원탑이라 생각을 해요. 사천 짜파게티는 존나 잘 만들었음. 소년이 사촌 지은 이은 잘 그린 거임. 자활못들이 지읒같이 그리면 윤기도 없고 존나 말라서 맛없음. 코트야. 침을 넣어서 베개에다 젖었다. 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진짜 개 찰떡인데? 맛돌이 그 자체. 요리 방법도 간편하고.
중국집 군만두도 이런 맛은 안 나죠. 기름에 넣고 냅다 튀긴 그런 그 중국집 군만두들은 맛이 없어요. 코트야. 입술에 기름 묻은가 훨씬 더 가져와. 젓가락은 왜 쓰는 거야? 나무 냄새나 나고 철젓가락 써줘. 아니야, 오히려 집기 어려워. 면요리는 무조건 나무 젓가락. 국물 긁는 소리도 안 나고. 새끼 오 싸가점슬 어우 개 상렬한 새끼 이거 개새끼 이거 어우 맛있었다. 면은 나무가 근본인. 어이 씨발연이네 이거 진짜로. 와 엄마 이거 아가리 홈런 한번 때려야겠다. 이거 지금 완두콩 보여? 완두콩? 완두콩? 홈런. 싸! 따라라락 따락! 그만하자. 나이 37살 처먹고 이거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와 개맛있었다 랄표야. 너도 만두 먹었음? 먹었어요. 전 터진 만두 먹었어요. 존나 맛있다. 네 개인가 먹었어요. 네 개. 싸가지 진짜 없지 이거. 싸가지 없지. 확실히 에어프라이어 맛있어요. 기름도 안 튀고. 얼마 좋아해. Oh fucking shit.